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. 불특정 다수가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예절이 필요한데요. 하지만 요즘 이 사실조차 잊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듯합니다.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지하철 7호선의 침대칸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늦은 밤 만취해서 지하철 노약자석에 누워 잠든 중년 남성의 모습 밑으로 지금 저러고 계신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. 사진 속 남성은 전동차에 설치된 노약자석 세 칸을 모두 차지한 채 몸을 뉘었는데 더 편한 자세를 위해 등에는 가방을 받친 모습이었습니다. 좌석 아래에는 남성이 벗은 신발까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는데요. 노약자석은 교통약자석으로 장애인과 고령자,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설치된 좌석입니다. 딱히 처벌 조항이 없어서 교통약자석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면 교통공사 직원들이 출동해 계도만 하고 있다는데요. 누리꾼들은 요즘 우리나라 지하철에 무개념 역병이라도 돌고 있는 듯 K-직장인의 현주소다, 짜증나는데 짠하기도 하네요. 신발이라도 벗어줘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